야, 땅이 이런 땅이 나올 수가 없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엔트입니다. 오늘은 문명식스 크리족을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크리족은 제가 이제 초보 단계를 뗀 중수에게 가장 추천하는 문명 중 하나입니다. 한국 이런 문명 좋죠. 근데 그런 문명들은 이제 고수들이나 하는 문명이고, 사실 이 크리족 우리가 전혀 모르죠. 크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메리칸 원주민 중에 한 명인데, 그죠? 하나인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해야 합니다. 문명6는 다양한 종족 특성과 문명의 특성이 있고 또 지도자 특성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파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며 이런 게임류가 어떤 게임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족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특성들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탄탄한 운영을 해야 할 만큼 기초적인 곳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식량, 골드가 그런 거죠. 또 정찰이 빠르기 때문에 정찰의 스노우볼링을 어떻게 하면 굴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는 문명 중 하나입니다. 네, 크리족 같은 경우는 주거공간, 생산, 식량, 골드 모두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게임의 기초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게임을 단단히 다질 때 굉장히 중요한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수들, 일본과 독일, 그리고 그 앞서 로마를 통해 정복전, 내정, 그리고 복합적인 심시티를 할 줄 알게 된 초보를 떼어난, 문리니를 떼어난 중수들은 이제 이 문명을 연습하면서 게임을 굴리는 방법을 조금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리족 이후에는 스코틀랜드, 아니면 뭐 호주,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가졌지만 그 특성이 발휘됐을 때는 강력한 문명들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이번 크리족은 스타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아, 이 문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운드메이커는 빵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울타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이거든요. 원주민이라고 하면은 아메리칸 네이티비 그러니까 피플들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았냐면 들소와 같은 네, 뒤에 버팔로 보이죠? 가축들을 데리고 유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축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목지에 울타리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울타리를 건설하는 자라는 원주민의 뜻을 영어로 바꾼 건데 이 사람이 왜 영어로 바꿨냐면은 미국 사회에 진출을 하고 어느 정도 입지를 남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 미안해요. 이 사람은 크리족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외교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히 젠틀한 부분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무력으로 투쟁할 때는 또 투쟁도 했던 인물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복식을 보면은 이로코이나 아니면은 쇼쇼니처럼 가죽 옷을 걸치고 그러지 않고 정장을 입고 그 위에 전통 부족 옷을 입고 있죠, 그죠? 정확히는 전통 장식을 입힌 코트죠. 그러니까 전통 이런 머리띠 같은 거 전통과 서양식 복장을 섞어서 입은 개량 정장인 건데 그러니까 그 사회에 섞여 들어가기 위해서 내지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개성을 포함한 옷을 입혀서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은 19세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조선 말 그때보다도 더 잘 나가던 시기인 거죠. 원주민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총도 쓰고 화약도 쓰고 쓸 거 다 썼어요. 원주민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가우가 이거 굉장히 잘못된 편견인 거거든요. 나름대로 외교적인 방식으로 협상도 하고 현대 문물도 접하기도 하고 또 동맹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프랑스나 영국에 대항해서 총기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 동시에 모피
굉장히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죠. 모피 장사를 통해서 상당히 부를 축적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무려 상인을 받고 교육 특성이죠. 그리고 위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한다. 야영지나 목장 하나당 크리 조금 골드를 받고 식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렵과 모피 그리고 목축을 통해서 내부 교역에서는 식량을, 외부 교역에서는 골드를 받는 특성은 목축과 수렵을 통해 삶을 이어나가는 그들, 또 상인의 생활을 했던 그들의 모습 반영을 한 거죠. 문명 6에서 제가 중수들에게 추천하는 문명 중에 크리를 하나로 꼽는 이유는 크리족이 잘 맞는 문명이에요. 밸런스도 그렇고 게임성도 그렇고, 게임 중반 가면 좀 지루해질 수는 있지만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를 갓 경험해보신 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께 와 진짜 잘 만든 문명이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레벨 디자인 내지는 문명 디자인이 완벽에 가깝게 잘 만들어진 문명이고요. 지도자도 그렇고 잘생겼어요. 크리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문명으로 만드냐, 이거 우리 항의할 거다 라고 해서 문명 제작사 측이 직접 아메리칸 네이티브와 찾아가서 담배를 물고 소통을 할 정도로 애정을 담아 만들었던 문명이니만큼 잘 만들었죠. 그리고 막상 결과물,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보고 약간 헐리우드식의 원주민에 나오는 왜곡된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유능한 협상가, 우리 조상님들 중에 대단히 뛰어난 인물, 카리스마 있는 협상가, 외교를 중요시하는 인물, 평화를 중요시하는 인물, 이렇게 묘사되어서 굉장히 흡족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거를 무려 원래 종족인 크리족들한테 인정을 받은 문명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린 노래가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잠깐 음악 듣는 타임. 네, 크리족 산업시대 음악이에요. 오치 같은 거는 제가 이게 정복이라서 그래요. 정복. 정장은 아니고 정복. 일할 때 입는 옷. 항상 이 옷 입을 거예요. 안에 셔츠는 달라지고. 이 노래가 뭐냐면 크리족 특유의 창법으로 떼를 지어 북을 울리며 노래를 부르는 아주 옛날부터 이어진 전통음악이에요. 이걸 직접 부른 사람들이 크리족이고 이름이 뭐냐? 그 밴드의 이름이 파운드메이커야. 그 사람들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를 하든 스튜디오가 직접 가든 크리 사람들이 직접 부른 노래로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상한 건 낯설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놀라워요. 미안해요. 사운드메이커 리얼 밴드가 있을 텐데 이건가? 크리 밴드 이런 거?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크리족을 만들 때 이런 것도 고증을 하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물로 최고의 무명이 나왔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무명 6는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노래니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것도 그들의 하나의 전통이라는 거야. 그 전통을 지금 이렇게 노래로 게임 속에 넣을 만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노래예요. 근데 물론 저는 북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프롭스도 노스라고 하는 파이널 판타지 음악을 틀긴 하는데 전 이게 더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생각하거든. 느낌 있잖아. 예, 어쨌든 크리족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죠. 크리족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짧게 해드릴게요. 메케와프 보너스 자원에서 추가 인접 식량을 얻고요. 기본적으로 생산력하고 주거를 줍니다. 그리고 사치 자원 인접해 있으면 골드를 주고요. 공고행정을 찍으면 생산력, 지도제작을 찍으면 골드, 추가 식량을 줍니다. 이거는 F그룹 보면 나오는데 뭐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공공행정에서 추가의 식량, 추가의 생산을 얻어요. 그러니까 광산을 지으면 생산 1을 주고 도제를 찍으면 생산 1을 더 주죠, 그죠? 무슨 얘기냐, 공고행정 찍으면 도제 찍은 광산하고 생산력이 같은데 주공간을 하나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주공간을 주는 광산이다 이거예요. 이해했어요? 광업을 가지 않아도 생산력을 주기 때문에 초반부터 상당히 많은 생산 부스팅을 할 수 있는 뿐더러 식량을 보너스 자원에서 추가로 얻기 때문에 보너스 자원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초반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보이시는 밀, 쌀, 양, 사슴, 구리 다 보너스 자원이에요. 얘들은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보너스 자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너스 자원 4개가 둘러싸고 있는 이 언덕에 메케아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21망이 돼서 42망이 되고요. 여기도 플러스 21망이 돼서 33망이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타일이 돼요. 그죠? 물론 여기 타일도 왠지 메케아프를 짓고 싶어지지만 참아봅시다. 도시를 펴야 하니까. 여기는 1식 1망이 추가돼서 2식 2망 타일이 되겠죠. 그죠? 미안해요. 3식 1망이네요. 엄청나게 좋아요. 그 주거공간도 줘요. 그러니까 인구가 쑥쑥 늘어나겠죠. 그리고 메케아프를 지을 수 없는 공간엔 상업중심지를 메인으로 한 특수지구 인접 보스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상업중심지를 메인으로 하는 이유는 이 문명이 교육로와 관련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업중심지를 빠르게 지어주면 좋은, 그리고 장건이나 마르코폴로 같은 교육로를 제공하는 도시유가를 먹으면 좋은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예를 찍으면 무료상인을 받기 때문에 초반에 교육로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추가의 영토도 얻어요. 문화폭탄같이 상인이 지나가니는 길은 내 도시에서 3칸 내부면은 다 가져와요. 단 주인이 없는 영토만 돼요. 영토를 뺏어올 순 없다 이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오키토치토인데 이건 정찰병을 대체하고 정찰병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전투력이 20인데다 시작하자마자 진급을 찍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부족마을 하나 먹고 레벨업을 하던 예전과 다르게 레벨업을 하기 어려운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정찰 특성을 지닌 유닛이에요. 자, 이 정도로 하고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